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문제 주세요. 방금 본 사진 중에 유병재가 아닌 것은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 4번 사진. 네. 자,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분명히 유병재 씨가 아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좀 다양해서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기분 좋게 마치시라고 드렸던 1번 문제. 과연 유병재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그렇죠.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누구였죠? 다 같이 정답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승철 씨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유병재 씨하고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자, 여러분 오늘의 호스트 갑병재 유병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방금 그 표정은 뭐 화난 거 아니죠? 아니요, 그냥 사진에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이 많이 나왔길래 좀 더 알아보시기 쉬우라고 좀 무표정을. 재간둥이, 재간둥이. 자, 유병재 씨 등장과 함께 지금 뭐 채팅창 속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오. 다들 반가워하시죠? 어, 진짜 많이 보신다. 네. 제롬님. 아, 제롬님이 형이 네. 왜 여기서 나온 키키키. 아하. 저도 이제 뭐 정상적인 섭외를 받고 오늘 그렇죠, 초대를 그렇죠. 받고 왔고요. 네. 이도경님께서 유병재님 잘생겼어요라고 아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분들께 혹시 하트를 드려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예. 하트. 예, 저런 얘기 정말 오랜만에 듣나 봐요. 상당히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예, 예. 자, 오늘 아주 좋은 글들 올려주시면 이렇게 순간순간 네. 유병재 씨가 하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죠. 그 어렵다는 스탠딩 코미디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코미디거든요. 네네. 어때요? 아,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는 정말 말씀대로 제가 깜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은 에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꼭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었던 장르여가지고 큰 용기 내서 한 작년, 재작년부터 좀 이렇게 그렇죠.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저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니, 정말 아니, 재밌고 아니. 의미 있다라는 얘기.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초대 꼭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우리 유병재 씨와 함께하는 스탠딩 퀴즈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네. 문제 주세요. 다음 중 빈칸에 알파벳 B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괄호의 농담, 괄호사감과 러브레터, 아괄호 정전, 괄호형 간염. 자, 알파벳 B와 관련된 B급 감성 문제 드렸어요. 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병재 씨가 방금 얘기한 스탠딩 코미디쇼 이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도 그러면 저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사실 공연을 끝낸 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내년 정도에 한번 해야겠다라고 막연히 지금 기획을 한번 짜놓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도